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EV3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세 가지 정보가 세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제조사 부분을 기아로 바꿔놓고, 자, 그리고 몇 가지 추가 특성을 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 배터리 관련 부분은 기존에 3원계 배터리를 쓰는 차량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두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세 가지는 이제 기아 설정을 해놨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문제는 혁신기술 보조금 부분과 가격 개수인데, 아시다시피 EV3는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1.0으로 나오고, 혁신기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V12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은 깔고 들어가는데,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쓰는 EGMP 플랫폼을 쓰기는 하지만, 800볼트 충전이 아니라 400볼트 충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기존에 있는 EV6라든지 아이오닉 5 같은 차량의 이제 반토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차량들의 최고 충전 속도가 한 250kW 정도예요. 그런데 800볼트에서 400볼트로 주니까 대충 한 130kW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100에서 150kW 정도다. 그래서 22만 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 더하기 22 해서 42로 설정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부분은 설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세 가지 정보를 이제 채워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아 쪽에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한번 궁금해 할수 있는 부분이 롱레인지에서 보면은 17인치를 쓰고, 예, 뭐한 500km 정도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예, 전비, 즉 연비가 목합 5.4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5.4라고 입력을 하고, 상온 주행 거리와 저온 주행 거리는 이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안 되고, 이렇게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스템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정보를 쓰면 됩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500대 나오는 것이 바로 요 데이터죠. 보면은 상온 복합주행 거리는 510, 그리고 저온은 401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510, 401. 이렇게 하면 지금 계산이 좀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성능 보조금은 맥시멈인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각자로도 다 200만 원씩이 넘는데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400이 됐고요. 이쪽 내렸을 때 문제가 없고 이것도 입력이 아까 끝났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국비 보조금은 622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에 만약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지방비까지 포함을 해서 765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다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19인치 휠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시면은 19인치를 썼을 경우에는 전비가 5.1로 떨어지는 것이 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그럼 이것을 5.1로 바꾸고, 자, 그러고서는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19인치를 쓰는 경우에는 485에 382라는 것을 확인이 되네요. 자, 485, 382.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성능 보조금은 똑같이 400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연비 보조금에서 약간 좀 타격이 있지만은 주행거리 보조금이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행히 다 합쳐가지고서는 상한까지 나온 걸볼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인 보조금은 결국 똑같이 622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속형, 즉 롱레인지 버전을 탄다고 할 경우에는 휠 크기에 상관없이 국비 보조금은 622만 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롱레인지는 조금 비싸다. 그냥 좀 돈을 아껴가지고서는 스탠다드 레인지를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럼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 이제 다시 넣어야 될 텐데. 자, 여기 가서 기아 EV3 제원에 보면은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5.2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휠 상관없이 둘다 5.2이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5.2를 넣어봅시다. 5.2. 자, 그리고 자, 소음인증 시스템 가서 보면은 예, 막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복합 주행 거리 347, 292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이걸 보시면은 휠 사이즈 상관없이 일단은 기본형은 이 정도 주행 거리로 지금 평가가 됐다고 지금 보이네요. 347, 292. 347, 292. 자, 그러면은 성능 보조금이 아까만큼 나오진 않죠. 351만 원으로 지금 나온 것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쭉 내려다 봅시다. 나머지는 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쭉 보면은 예, 최종 보조금은 아까보다 조금 낮은 573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은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이 705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드느냐까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스탠다드 레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럼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표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지금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트림에 대한 이제 가격이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 기준의 가격으로만 발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역산을 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제 혜택 전후의 차이는 정확하게 1.0533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에어 스탠다드 깡통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것이 3,99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숫자를 보더라도 무조건 일단 기본 트림,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래도 4천만 원 이하로 한번 책정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좀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롱레인지의 가장 최하 트림은 4,415만 원. 어스로 이제 한 단계 올린 것은 보시면 스탠다드 4,340만 원, 롱레인지는 4,760만 원. 그리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이제 4,430만 원, 롱레인지 4,850만 원 이렇게 나와서 GT 라인 기본형에서 롱레인지를 타고 다녀도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거기다가 이제 풀업을 해서 모든 이렇게 이 옵션을 전부 다 이것을 다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총 418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그냥 여기서 쭉그휠 19인치 휠 빼고선 이걸 다 더하면은 44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418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단순히 19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47만 원이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서는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서는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지금 스탠다드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 스탠다드 17인치 기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받는 705만 원 보조금을 빼고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더하면은 실제 구매 가격은 서울시 사람들 기준에는 제일 깡통 중에 깡통은 실구매 가격이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17인치에서 GT 라인으로 가지 않고서는 풀업을 했을 경우에는 한 4,2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롱레인지로 한번 변경을 해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롱레인지를 하려면 위에 있는 개수를 좀 바꿔야겠죠. 자, 아까 같이 상원 연비 같은 경우에는 5.4, 상원 주행 거리는 510, 그리고 저원 주행 거리는 401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인치 휠 기준이기는 하지만 19인치 휠도 똑같이 성능 보조금이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은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서 보조금이 아까 봤던 수치로 돌아가는지 봅시다.
예, 보시면은 622만 원 돌아왔고,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765만 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롱레인지 기준으로 해서 각 특급별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깡통이 되는 에어의 17인치를 한번 넣어보고, 얘는 4,315. 그리고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설정해 봤습니다. 어스 트림에다가 19인치 휠을 넣고,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탑재를 시켜보자. 그러면은 뭐 적당히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의 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한 4,910만 원으로 지금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넣어보겠다. 풀옵에다가 GT 라인 19인치 휠까지 해가지고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쓸수 있는 게 5,268만 원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에 이 보조금을 받고서는 취득세를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롱레인지 깡통 같은 경우에는 3,791만 원, 한 3,800만 원 정도이고, 완벽하게 풀옵으로 구성을 하면 그거보다 약한 900만 원 정도 비싼 4,700만 원 수준이 나온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EVC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깡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km 넘게 가는 차량이, 그리고 충전 속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차량이 3천만 원대 중후반, 뭐 취득세를 제외한다면 진짜 한 3천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이 되는데, 이런 가격으로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앞서 봤던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대, 잘하면 이제 보조금을 많이 오는 곳에서는 3천만 원대 초반도 가능할 테니까,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 지역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다양한 이렇게 지역들이 다 지난번처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지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EV3를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